김욱경매 매주 화요일 유튜브 한우경매 시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6월달 마무리하면서 호국 봉헌의 달 목숨 바쳐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순국선열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6월 29일 화요일 음성공판장에서는 화요일 경매 물량으로서는 다소 적은 한우거세우 511두 경매대에서 평균 23,883원, 지난주 24,097원 대비 214원 하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초강세 장세를 보였습니다.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부자들의 해외여행 거의 중단되면서 한우 소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김욱경매사 한우값 전망 키포인트인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도 계속되고 있어 한우값은 당분간 초강세 장세 속에 24,000원대를 축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. 김욱경매사 2016년 5월 20일 방송에서 한우거세 평균이 2만원을 넘어서 2만542원으로 많이 올랐고 최고가 한 마리 1,200만원 경차 한 대 값이라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. 상기표를 보면 오늘 6월 29일 한우거세우 평균 23,883원, 5년 전 2016년 5월 20일 평균 2,542원 대비 3,341원 상승했고 한우거세 평균 지육 중량은 25kg 증가했습니다. 한 마리 지육 중량 451kg 곱하기 3,341원 150만 6,791원으로 한 마리당 약 150만원 상승했습니다. 한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. 오늘 한우 공판장에서는 소 한 마리 고기값이 1,200만원을 넘어서 경차 한 대 값과 맞먹는 값에 팔렸습니다. 신동기 기자입니다. 유리창 너머로 매달린 한우를 살펴보는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. 충북의 한 공판장에 모인 중간 상인들이 맛 좋은 한우를 사기 위해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. 이날 가장 비싼 값에 팔린 한우는 1kg에 24,689원. 손질된 고기만 무게 489kg인 소 한 마리 고기값이 1,200만원으로 경차 한 대와 비슷한 가격입니다.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한 마리당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이유는 국내 한우 사육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올해 1분기 현재 사육두 수 259만 마리는 적정 사육두 수보다 20만 마리 넘게 부족합니다. 공급이 줄다 보니 지난달엔 쇠고기 값이 6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